안녕하세요.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요리 자연식물식 두부포 말이 준비했습니다. 두부포에다가 김가루 하나 올리고요. 그리고 깻잎 많이 올려서 각종 채소 올려서 이렇게 말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 많이 말았습니다. 그리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각종 채소, 샐러드 준비했습니다. 같이 곁들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제가 들깨에다가 양파랑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버무렸는데요. 요거에다가 같이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먼저 오이부터 먹어볼게요.
맛이 예술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들깨 소스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여러분,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. 먹어볼게요. 순수한 채소에 들깨 소스 물 넣고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, 다이어트요리인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? 맛있습니다. 양파랑 채소랑 토마토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소스 필요 없습니다.
이렇게 먹으면 토마토 소스랑 먹는 것 같습니다. 원래는 토마토 좀 갈아서 소스를 만들까 했는데 들깨가루 했습니다. 근데 들깨가루 하니까 맛있네요. 마지막 한입 먹어볼게요. 소스 듬뿍 뿌려서. 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두부포 마리를 각종 채소를 넣고 김도 넣고 그리고 깻잎도 넣고 이렇게 말아서 먹어봤는데요.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토마토랑 같이 먹었을 때도 맛있었고요. 들깨가루 소스에다가 이렇게 그냥 찍어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자연 식물식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